예미를 따라 땅속으로 들어간 당나귀. 예미의 노랫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좋아. 나나나나나나나. 정말 고운 소리지? 그래서 난 여름이 오면 이렇게 바위에 앉아서 예미의 노랫소리를 듣곤 해. 하지만 예미의 노랫소리를 시끄럽다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 바로 매미 같은 벌레를 잡아먹는 새들이지. 매미가 노래를 시작하면 새들은 귀를 막고 멀리멀리 날아가 버려. 덕분에 매미는 위험한 새들에게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새들을 빼고는 모두 맴맴맴맴맴. 매미의 노랫소리를 좋아해. 아니, 부러워하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한 번은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어. 당나귀가 터벅터벅 고갯길을 걸어가고 있었지. 맴맴맴맴맴. 때마침 매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정말 곱고 고운 노래소리였지. 그의 매미는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노래했으니까 말이야. 당나귀는 두리번두리번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았어. 까맣고 볼품없는 매미를 보고 좀 실망하는 표정을 짓더니 말하더군. 이야, 넌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생긴 건 내가 더 낫지만 말이야. 매미는 거들먹거리는 당나귀의 말에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당나귀의 얘기를 계속 들어주었지. 당나귀는 계속해서 매미를 졸라댔어. 어떻게 하면 고운 노랫소리를 낼 수 있는지 알려달라는 것이었지. 당나귀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날마다 매미를 찾아왔어. 결국 매미는 비밀을 가르쳐주기로 했어. 고운 노랫소리를 내는 비밀 말이야. 매미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려주었어. 어미 매미가 6년 전에 어떤 나무 속에 알을 쏙 낳았는데 자기는 그 알을 톡 깨고 나왔다고 했지. 애벌레였던 매미는 나무를 타고 내려와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갔대. 그리고 뾰족한 잎을 나무뿌리에 콕 박고 수액만 쭉쭉 빨아먹으며 살았다는 거야. 자그마치 6년 동안이나 말이야. 그렇게 애썼으니 고운 노랫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지. 매미의 이야기가 끝나자 당나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 그리고는 삽을 가져와 나무 밑에 땅을 팍팍 파기 시작했지. 모두가 말려도 도대체 나를 듣지 않았어. 내가 가수가 되는 게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오히려 걱정하는 우리를 오해하는 거야. 당나귀는 땅속에 굴을 파고 앉았어. 그리고 나무뿌리에 기다란 빨대를 꽂고 수액을 쭉쭉 빨아먹었지.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났어. 사흘째 됐네. 결국 우리는 당나귀를 끌고 나왔어. 당나귀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말라 있었고 웅크렸던 몸을 펴는 것도 힘들어했지. 그리고 오랫동안 시름시름 앓았어. 그 뒤로는 아무도 매미의 노랫소리를 흉내내려 하지 않았지. 하지만 매미의 비밀을 알게 된 동물들은 매미의 노랫소리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어. 나 또한 마찬가지였고 말이야. 맴맴맴맴맴맴맴맴.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